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오늘은 해외 모회사에 지급한 경영 자문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 본사가 있는 프랑스 외국 기업이 화장품 회사가 우리나라에 자회사를 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외국에 모회사를 둔 외국 법인의 한국 내 자회사에 대한 실제 세무조사 사례인데요. 해외 소재 모기업이 100% 출자한 국내 자회사입니다. 경영 자문료에 과다 지급이 있어서요. 예를 들면 우리 국내에 있는 자회사가 해외에 있는 프랑스 모기업에게 경영 자문료 100억 원을 지급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0억 원에 대해서 일단 법인세 비용 인정 처리를 받았으니까 국세청에서는 이 국부가 해외로 부당하게 유출된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에 있는 이 자금이 외국으로 부당하게 유출된 것이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어떻습니까? 이 국내에 있는 자회사가 프랑스 본사에게 지급한 100억 원의 경영 자문료를 과연 송금에 계상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냐면 법인의 사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송금 산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내 자회사는 과연 법인의 사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사실 판단 문제가 개입이 되겠죠.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경영 자문료의 성격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를 해봤더니 무슨 근거로 해외 본사에게 경영 자문료 100억 원을 지급을 했느냐 그랬더니 이 회사 담당자가 그 경영 자문료 성격이 재무제표 작성, 관리감독 용역, 감사 용역에 대한 경영 자문료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제표 작성, 경영 자문료에 해당되나요? 재무제표 작성은 어떤 회사든지 작성을 해야 되는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리감독 용역. 본사가 지사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당연한 본사의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또세 번째, 감사 용역에 대한 경영 자문료다 그러는데 감사는 어느 회사든지 감사를 하고 있죠. 감사를 받게 돼 있고요. 그래서 경영 자문료라고 주장하는 이 회사의 이런 그 경영 자문료 성격이 당연한 것이다. 법인의 본사가 자회사에게 해주는 당연한 일을 한거 가지고 경영 자문료로 이렇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특수관계자인 해외 모기업 등의 경영 자문료를 지급할 때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송금인지를 반드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모회사의 경영 자문료를 지급할 때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 본사뿐만 아니라 국내 계열사 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